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은 사계절이 있는 나라입니다. 봄, 여름, 가을, 그리고 겨울이 있죠. 한국에서는 각 계절마다 여행 컨셉이 있는데요. 보통 봄에는 벚꽃 구경, 가을에는 단풍놀이, 그리고 겨울에는 눈을 보러 산에 많이 가죠. 팟캐스트를 찍는 오늘은 아주 더운 한여름입니다. 여름에 보통 방학도 있고 휴가 기간도 있어서 여름 휴가를 가는 분들이 많아요. 바다나 계곡 혹은 워터파크 같은 곳으로 여행을 가죠. 오늘의 주제는 이번 여름에 가고 싶은 곳입니다. 같이 이야기를 해주실 게스트 소개할게요. 오늘의 게스트, 베리 그리고 지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용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 바로 이번 여름에 여행 가고 싶은 곳입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에는 어느 곳으로 여름 휴가를 가요? 저는 이번 여름에 여행 가고 싶은 곳은 부산이에요. 여름 하면 바다가 생각나기도 하고, 제가 부산을 정말 사랑하기도 해서 이번 여름에는 부산으로 여행 가려고 합니다. 와, 저도 부산 정말 좋아해요. 부럽네요. 저는 이번 여름에 다른 도시에 가지 않고 호텔에서 호캉스를 하려고 합니다. 아, 호캉스 하려고 하시는군요. 베리님은 부산으로 가신다고 했고, 지용님은 호텔로 가시네요. 저는 아직 계획을 못 잡았어요. 그러면 베리님이 이번 여름 휴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포인트가 있나요? 네. 제가 이번 부산 여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포인트는 바로 맛집이에요. 부산에 먹거리가 정말 많아서 이번 여행에 맛집 투어를 하려고 해요. 한국 사람이라면 여행에 맛집을 빼놓을 수 없죠. 아, 여기서 맛집은 맛있는 음식점을 말해요. 보통 부산 맛집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돼지국밥이나 밀면, 씨앗 호떡을 생각하는데 그런 유명한 곳들도 있지만 부산 토박이들이 가는 찐 맛집도 있죠. 저는 부산 토박이는 아니지만 나름 제가 대학을 부산에서 나와서 맛집에 자부심이 있어요. 맛부심이 있으시네요. 네. 그래서 이번 여행에는 맛집 투어를 할 거예요. 맛집 너무 좋죠. 아, 저도 먹는 거 좋아하잖아요. 나중에 저 부산에 갈 때도 꼭 알려주세요. 그러면 지용님은 이번 여름 휴가에서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포인트가 있나요? 저의 이번 여행의 포인트는 힐링입니다. 쉬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서울에 호텔을 예약해서 그곳에서 나가지 않고 호캉스를 즐기려고 해요. 아, 그리고 저는 수영을 좋아해서 수영장이 있는 곳으로 예약을 했는데요. 예쁜 수영복을 입는 것도 여름 휴가의 재미겠죠? 오, 인스타용 사진도 많이 찍고요. 그쵸, 인스타 포기할 수 없어요. 인스타 사진 맛집인가요? 네, 인스타 사진 맛집입니다. 인스타 하기 좋은 곳이라는 뜻이죠. 한국 사람들 정말 사진 찍는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쵸? 저는 맞아요. 인스타 사진 그렇게 많이 안 찍는데요. 아, 맞아요. 네. 인스타 사진 얘기는 또 다음에 한번 해보고요. 네. 혹시 호텔 고를 때, 저는 호텔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혹시 호텔 고를 때 어떤 부분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전 이번 부산 여행 때 호캉스를 하고 싶어서 오션뷰가 있는 호텔을 예약하려고 좀 많이 찾아봤어요. 그런데 오션뷰 호텔은 7, 8월이 성수기라 숙박비가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쵸. 사람들이 여행을 많이 오는 성수기 때는 어디든 비싸죠. 비싸죠. 그쵸. 특히 부산에 광안대교가 보이는 광안대교 뷰가 있는 호텔은 정말 비쌌어요. 요즘 호텔에서 이 뷰가 보이는 객실은 다른 객실보다 더 비싸져서 그런지 시티뷰, 오션뷰, 심지어 숲을 보는 뷰, 포레스트 뷰까지 있더라고요. 별의별 뷰가 다 있어요. 진짜요? 네. 아무튼 제가 작년 겨울에 남자친구와 한강뷰가 보이는 곳에서 휴가를 잘 보낸 기억이 있어서 이번에는 그냥 시티뷰, 오션뷰 다 포기하고 가성비가 좋은 곳을 예약했어요. 아, 역시 가성비 포기할 수 없죠. 가성비는 가격 대비 성능을 줄임말로 지급한 가격에 비해서 제품이나 서비스가 좋을 때 쓰는 말이에요. 아, 역시 지용쌤, 또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이번에 예약할 때 저렴한 룸을 예약하려다 보니까 뷰는 포기해야 됐어요. 저는 친한 친구랑 같이 호캉스를 할 거라서 트윈룸으로 예약을 했고요. 맛있는 조식도 꼭 먹고 싶어서 조식이 포함된 플랜으로 예약을 했답니다. 두분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도 진짜 여름휴가 너무 가고 싶어지네요. 마지막으로, 제가 여행 가서 뭘 할지 잘 모르겠는데, 여행에 가시면 어떤 것을 할 계획이세요? 저는 호캉스니까 뭐 힐링을 하러 가는 거긴 하지만 호텔 안에 전시회도 있고 수영장도 있어서 밖에 나가지 않고 하루 종일 호텔에서 놀려고 해요. 여름 피서지로 딱이죠? 베리님, 맛집 투어 말고 다른 건뭐 하세요? 네, 저는 호캉스는 아니라서 아마 밖에서 보낼 것 같아요. 부산이 바다가 유명하니까 광안리에 가서 광안대교도 구경하고 밤에는 야경을 보러 황룡산에 갈 거예요. 좋네요. 정말 두분 얘기 듣다 보니까 저도 휴가를 안 가려고 했는데 휴가 가야 될것 같아요. 가셔야죠, 가셔야죠. 네, 빨리 휴가철이 오고 저도 그리고 여러분도 여행을 갔으면 좋겠네요. 네. 네, 오늘은 이번 여름에 가고 싶은 곳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그러면 저희는 또 다른 주제로 다음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다들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저랑 베리님이랑 둘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베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베리입니다. 베리님, 오늘 우리 무슨 얘기 하나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SNS입니다. 지용 씨는 SNS 많이 하시죠? 네, 저는 아무래도 일 때문에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저도 그래요. 제가 마케팅을 하다 보니까 SNS에 올리는 콘텐츠들을 많이 올리기도 하고, 보기도 많이 봐요. 어떤 SNS 사용하고 계세요? 저는 주로 인스타그램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저도요. 그럼 오늘은 인스타그램 위주로 좀 얘기를 해볼까요? 좋습니다. 지용 씨는 인스타그램을 얼마나 사용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일단 매일 사용하고 있고, 하루에 2시간 이상 쓰는 것 같아요. 2시간이요? 네. 꽤 많이 사용하시네요. 인스타그램에서 주로 어떤 걸 하세요? 일단 사진이나 릴스 올리고 댓글이 달리면 그 대댓글도 달아요. 사진이나 릴스, 네. 스토리도 자주 올리시죠? 맞아요. 틈틈이 시간이 있을 때 스토리도 올리고 있어요. 베리 씨는 어때요? 저도 사진도 올리고, 릴스도 올리고, 댓글도 달고, 대댓글도 달고, 스토리도 달고, 완전 다 해요. 저 완전 인스타 중독자 같네요. 아니에요. 지용님 혹시 좋아요도 많이 누르세요? 네, 좋아요 물론 많이 누르죠. 제가 팔로우하는 사람들 사진이나 재밌는 릴스에 좋아요를 꼭 눌러요. 재밌는 릴스를 한번 누르면 계속 재밌는 릴스가 나오죠. 아, 그거 뭔지 알아요. 저도 예전에 춤 영상에 좋아요를 한번 눌렀는데, 그 후로 춤 영상이 계속 뜨더라고요. 그쵸. 저는 어느 날 아기 용품과 관련된 영상을 보고 한번 좋아요 누른 적 있어요. 근데 그 이후로 아기 용품 영상이 계속 뜨더라고요. 어머. 저는 아기를 키우지 않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좋아요를 누르면 알고리즘의 영향을 받아서 조금 조심스러워요. 맞아요. 저도 요즘 알고리즘을 좀 신경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러고 보니까 저는 재밌는 영상들도 좋아하지만 저한테 도움이 되는 영상들은 꼭 저장을 눌러요. 예를 들면 사진을 잘 찍는 법? 아니면 외국어 공부할 때 좋은 팁? 이런 거? 맞아요. 저도 도움되는 영상은 다음에 시간 있을 때 보려고 항상 저장을 누르는데, 근데 이게 잘안 보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하지만 잘안 보더라도 언젠간 필요하겠지? 하며 항상 저장을 눌려요. 저도 그래요. 지금 봐야 되는 영상이 너무 많이 쌓여 있어요. 소셜 미디어는 장점이 참 많긴 한데, 혹시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단점이라. 소셜미디어의 단점은 아무래도 개인정보 유출이 아닐까요? 그쵸, 맞아요. 저도 가끔 제 정보가 유출될까봐 너무 무서워요. 그리고 요즘은 SNS를 통한 사기도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위험한 일에 연루된 사람도 많고, 금전적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도 많다고 들었어요. 그러게요. 항상 저희도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그러게요. 자.
오늘은 저희가 SNS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어요. 여러분은 SNS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요? 또 얼마나 자주 사용하시나요? 네, 여러분의 경험을 저희와 공유해 주세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주제로 돌아올게요. 또 만나요.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챕터 코리안의 크리스입니다. 한국에 살고 있는 제 외국인 친구들이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한국 길거리에는 커플이 너무 많다. 정말 한국에 살면 연애를 꼭 해야만 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솔로로 살면 뭔가 잘못된 느낌이 들기도 하고, 길에 커플이 너무 많으니까 혼자 다니면 뭔가 눈치가 보여요. 길에서 커플이 많이 보이는 이유 중 하나가 커플 아이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인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왜이 커플 아이템을 하는지에 대한, 그리고 이 커플 아이템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커플 아이템에 대해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용님, 베리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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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크리스님은 커플 아이템 많이 하시나요? 저요? 아, 저는 사실 살면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전 별로 커플 아이템 관심 없어요. 에? 그래요? 네. 커플링도 맞춰본 적 없으세요? 커플링이요? 저는 커플링 또 해본 적이 없어요. 이전에 만났던 애인들 중에서 서운하게 생각했던 분은 없으신가요? 아, 이전에 만났던 애인들이요? 아, 애인들이라고. 네, 제가 몇 명인지는 말할 수 없지만, 많았죠? 서운했던 사람이. 근데 왜안 하셨어요? 제가 하기 싫어서요. 어머, 정말요? 네. 저는 커플템 해보고 싶은데. 아, 그래요? 아, 그러면 오늘 주제가 커플 아이템이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두 분은, 이런 커플 아이템 해본 적이 있으세요? 네, 저는 완전 커플 아이템 좋아해요. 저는 남자친구와 커플 링도 해봤고, 커플 티, 커플 지갑, 커플 아이템을 굉장히 많이 해봤어요. 와, 부지런하신데요? 저는 예전 남자친구랑 커플 팔찌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다른 거는 해본 적이 없네요. 아, 그래요? 아, 이 커플 팔찌 같은 거 손에 있으면 귀찮지 않아요? 그냥 액세서리니까 예뻐서 하고 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 그러면 커플 팔찌 말고 또 주로 어떤 아이템으로 이 커플 아이템을 맞추나요? 또 혹은 이두분안 해보셨지만 주위 친구들이나 사람들이 어떤 아이템으로 이 커플 아이템을 많이 맞추나요? 추천 좀 해주세요. 제가 커플 아이템을 맞춰본 입장으로서 크리스 MC님께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크리스 MC님이 처음 커플 아이템을 시작한다면 커플 케이스가 적당할 것 같아요. 아, 오. 캐플 케이스. 오. 네. 네, 왜 웃으세요? 네. 너무 튀지 않기도 하면서 약간 간단하게 시작할 수 있고, 솔직히 커플 케이스는 그 휴대폰이 두 개가 만나지 않는 이상 몰라요. 아, 근데 제가 이거 어려운 점이 하나 있어요. 어떤 거죠? 네, 저는 갤럭시를 쓰고요. 네. 여자친구는 아이폰을 써요. 아, 그럼 못할 수도 그럼 좀 있겠다. 어렵죠. 그렇죠. 그러면 아이폰 케이스는 되게 많은데 갤럭시 맞아요. 케이스는 많이 없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도 주문하면 되지 않을까요? 네. 지용은 뭐 어떤 거 추천하세요? 저는 해본 적이 없긴 하지만 다른 분들이 커플 신발 하면 그게 너무 귀엽더라고요. 커플 티는 너무 티가 나니까 좀 그렇고 신발이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크리스 MC님께 커플 신발을 추천하고 싶어요. 커플 신발 좋은데요? 저는 반대입니다. 아. 커플 아이템으로 신발은 안 돼요. 왜 왜요? 반대시죠? 한국에서 이런 얘기 있어요. 애인에게 신발을 사주면 그 신발을 신고 도망간다. 맞다, 맞다. 그런 속설이 있었죠. 그러면 신발 안 하세요? 네, 애인에게 신발을 사주면 그 신발 신고 도망간다고 해서 저는 한 번도 신발 해본 적 없습니다. 그러면 신발 선물해 줘야겠네요. 네, 그런 속설이 있기는 있었죠. 네, 근데 저는 솔직히 아직 신발이나
여러분이 추천해준 케이스 아직 하고 싶어지지는 않았는데 조금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커플 아이템 왜 하는 건가요? 일단 제가 왜 커플 아이템을 하고 싶지 않은지 이유를 한번 맞춰보세요. 크리스님 분명히 어차피 커플인데 왜 티내지? 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베리님은요? 뭔가 별로 보여주는 거에 흥미가 없어서? 아니면 뭐 보여주지 않아도 서로 커플인 걸 아니까 별로 하고 싶지 않다? 뭐 아님 좀 부끄러운가요? 일단 둘 다 어느 정도 정답입니다. 저 티를 내는 것도 좀 좋아하지 않고요. 저 별로 보여주는 것에 대한 흥미도 없어요. 마지막 이유로는 좀 귀찮습니다. 뭐가 귀찮아요? 커플 아이템을 입고 나가는 거요. 어머나. 그렇군요. 네, 너무 나쁜 애인인 것 같아요. 네. 아닙니다. 제가 크리스님 여자친구면 좀 서운할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죠. 네, 베리님이 제 여자친구가 아니니까 전혀 어쩔 수가 없죠. 괜찮은 걸로. 네. 그렇군요. 자, 어쨌든 베리님은 왜 커플 아이템을 하시나요? 저는 원래 성격 자체가 튀는 걸 좋아해요. 제가 이 세상에서 제일 튀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귀엽다. 저는 남자친구와 예를 들면 홍대에 가요. 그러면 그 홍대에서 저와 제 남자친구가 제일 잘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제 성격이 있으니까 아이템 하는 것들 좋아하고 그리고 특히 여행 가서 비슷한 옷을 입고 있으면 우리가 커플이다 라고 보여주는 것 같아서 좀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좋아해요. 저도 그런 커플 보면 너무 귀여워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뭔가 갖고 싶은 게 있으면 하나 더 사서 이왕이면 커플로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두 분 마음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왜 커플 아이템을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서로를 너무 좋아한다는 애정 표현 같은 게 아닐까요? 넌 내 거야 이렇게 찜하는 것도 있고요. 아, 찜하는 거다. 베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뭔가 커플이니까 기념일이 많을 것 같은데 그 기념일을 기념해서 선물로 주기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네요. 그러니까 뭔가 예를 들어서 우리 1주년이다. 그랬을 경우에 우리 1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리고 기억하기 위해서 커플 아이템을 한다. 그렇게 그러네요. 들어보니까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조금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는 했어요. 네, 저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완전 같은 색이나 아이템으로 맞추는 건 좀 싫고 시밀러 룩으로 맞추는 건 괜찮다고 생각해요. 네, 혹시 앞으로 해보고 싶은 어떤 커플 룩 있으세요? 저도 시밀러 룩 너무 좋고요. 커플 모자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특히 지금 여름이니까 모자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여름에 잘 어울리는 컬러로 같이 사서 쓰면 귀여울 것 같아요. 베리님은요? 네. 저는 약간 자동차 키링을 커플로 맞추고 싶어요. 사실 자동차 키링보다 자동차를 더 갖고 싶은 것 같긴 한데 뭔가 자동차 키링을 커플로 맞추면 어른들의 연애 느낌이랄까요? 성공한 어른들이 하는 커플 아이템 느낌 같아요. 차가 있는. 네, 맞아요. 그렇네요. 그럼 자동차 키링을 맞추기 위해서 일단 차부터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네, 화이팅!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커플 아이템 얘기를 해보니까 오늘 커플 아이템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해보고 연애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5분 두 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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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 저희 팟캐스트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빠이. 안녕. 포켓 코리안 팟캐스트.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포켓 코리아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와. 와. 네, 오늘의 주제는 바로 비 오는 날 하는 일입니다. 요새 장마라 이런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는데요. 다들 장마를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네, 저는 비가 오는 날이면 항상 실내에 있어요. 비 오는 날 밖에서 비를 맞는 것보다 찝찝한 건 없잖아요. 실수라도 우산을 안 가지고 나갔다가 비를 맞는 날에는 바로 근처 편의점에 가서 우산을 사요.
이번 장마도 길다고 해서 걱정이에요. 그니까. 맞아요. 비 오는 날은 실내에 있어야 제맛이죠. 저도 우산 챙기는 걸 항상 까먹어요. 잃어버린 적도 많이 있고요. 편의점에서 우산 사면 비싼데, 그쵸? 저는 몇 번이나 샀는지 모르겠어요. 아, 편의점 우산 완전 공감되네요. 네. 저도 비가 많이 올 때는 밖에 안 나가거나 최대한 비를 안 맞으려고 해요. 택시를 타거나 아니면 운전을 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해요. 그리고 아까 베리님이 장마 말씀하셨는데, 특히 장마 때는 덥고 습해서 짜증도 자주 나고, 그쵸. 몸에 에너지도 별로 없어요. 맞아요. 저한테는 여름이 제일 싫은 계절입니다. 제일 싫어하시는군요. 네. 저는 사실 생일이 있어서 그런지 여름을 좀 좋아하긴 하거든요. 그러면 두 분은 혹시 비 오는 날 기분이 좀 어떠세요? 저는 날씨의 영향을 좀 받아서 비가 오면 슬퍼질 때가 좀 있어요. 항상은 아니고요. 저도 가끔 우울해질 때가 있어요. 뭐랄까, 제 방에 침대가 있는데 그 침대 뒤에 바로 큰 창문이 있어요. 거기서 비가 내리는 소리가 톡톡톡톡 하고 들려요. 그러면 제 마음도 뭔가 톡톡톡 하고 갑자기 슬픈 생각이랄까? 우울한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저는 그럴 때면 그냥 아예 슬픈 영화를 봐버려요. 슬픈 영화 보면서 눈물을 왕창 흘리고 나면 괜찮아지더라고요. 저도. 톡톡톡 하면 귀신 아니에요? 덕분 아, 네, 톡톡톡. 알겠습니다. 저도 사실 슬플 때, 저는 음악을 좀 듣는 편인데, 음악 들으면서 한번 쫙 울고 나면 기분이 좀 나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슬픈 노래 플레이리스트도 따로 있어요. 저는 반대로 비올때 집에서 안 나가는 날이면 아, 너무 기분이 좋아요. 집 안에서 비 오는 거 보면 운치도 있고 뭔가 음식도 더 맛있는 것 같고 전쫙 부쳐서 막걸리 한잔딱 하고 나면 기가 기가 막히죠. 막히죠. 그런데 제가 비올때 밖에 나가야 한다? 아, 너무 기분 나빠요. 신발이랑 양말에 물 들어오는 것도 너무 싫고요. 아시죠? 막 극혐 극혐. 아, 사무실 안이나 강의실, 건물 안에 그 들어갈 때 나는 이상한 비냄새 같은 것도 저는 너무 싫어요. 진짜 싫어요. 네, 시골에서 비 오면 좀 시원한 느낌이라도 있는데 도시에서 오는 비는 뭔가 더 꿉꿉하지 않나요? 그쵸, 맞아요. 도시에 비 오는 날은 유달리 꿉꿉하죠. 그러면 두 분은 비 오는 날 보통 뭐 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집에서 그냥 집안일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비 오는 날에 보통 실내에서 밀린 영화나 드라마를 보곤 해요. 별로 뭔가 활동적인 거는 안 해요. 약간 텐션이 떨어져서 그런가? 아무래도 날씨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런가 보네요. 저도 드라마 많이 봐요, 비 오면. 요새는 특히 넷플릭스에 재밌는 게 많더라고요. 주중에는 비 와도 출근해야죠. 넷플 보면 안 되죠. 네, 그렇죠. 넷플릭스라뇨. 출근하셔야죠. 네. 그렇지만 주말에 비가 많이 오면 주말에는 밖에 나가지 않아요. 비가 오는 날에 특별히 하는 일은 없고, 비가 오든 안 오든 그냥 집에 있으면 뭐 유튜브 보고, 뭐 만화 보고, 누워있죠, 보통. 그러면 비 오는 날 먹고 싶은 음식을 하나만 고르라면 뭐 고르실래요? 저는 아무래도 국물이 있는 음식이 땡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비가 오면 꼭 배달을 시키는 편인데요. 배달해 주시는 분한테는 죄송하지만 아무래도 나가기 싫으니까요. 배달비 드리니까요. 괜찮습니다. 저도 비 오는 날에는 따뜻한 국물 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요. 보통 비 오는 날 하면 파전을 많이 생각하시는데, 전비 오는 날이 저에게 좀 많이 춥더라고요. 그래서 따뜻한 국물이 있는 요리를 많이 먹어요. 특히 어묵국을 먹으면 행복해져서 어묵국을 자주 먹어요. 맞아요. 저도 비 오는 날그 국물이 땡겨서 라면이랑 칼국수 이런 거를 자주 먹고 싶어요. 저는 술을 좋아해서요. 비 오는 날에는 전에 막걸리죠. 그쵸? 전도 좋죠. 근데 비 오는 날에 왜 전을 먹을까요? 아, 전을 먹는 이유요. 이게 여러 가지 분석이 있어요. 우선 이 빗소리와 전을 부치는 소리 이
한 소리가 비슷해서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 전을 붙일 때 기름 소리가 나는데 이게 비 오는 소리랑 이 비슷하긴 해요. 쫙 하는 소리. 오, 뭔가 그럴듯 하는데요? 네, 그리고 다른 분석으로 비가 오면 햇빛을 못 받으니까 이 세로토닌이 몸에서 덜 나온대요. 이 세로토닌이 행복한 감정을 느끼게 도와주는 그런 호르몬인데요. 네네. 이 밀가루 많이 먹으면 세로토닌이 많이 나온대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비 올 때 전을 먹었다는 그런 분석이 있습니다. 오, 그러면 제가 빵을 먹으면 행복한 게 이 세로토닌 때문인 거네요? 그렇죠. 다 과학이죠. 와, 역시 공대 크리스님. 감사합니다. 그런 분석도 있다니 좀 신기하네요. 청취자 여러분은 비 오는 날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도 알려주세요. 네, 여러분의 의견 많이 많이 알려주시고 저희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모두 안녕! 안녕! Pocket Korean Podcast. 안녕하세요. Pocket Korean입니다. 오늘 또 베리와 지용과 함께합니다. 베리님, 지용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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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의 주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분 다 깻잎 논쟁 들어보셨죠? 아, 물론이죠. 드디어 나올 주제가 나왔네요. 네, 저도 들어봤습니다. 네, 깻잎 논쟁을 모르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깻잎 논쟁이란 커플, 그리고 이제 한 사람의 친구, 예를 들어 제가 여자친구랑 제 남자인 친구와 셋이 밥을 먹고 있는데 남자인 친구가 이 깻잎지, 깻잎김치에 깻잎을 못 떼고 있을 때 제 여자친구가 그 친구의 깻잎지를 젓가락으로 눌러주어 너 젓가락으로 친절하게 눌러주어 떼는 것을 도와준다면 질투가 생기냐 안 생기느냐 이 행동에 문제가 있느냐 아니냐에 대한 논쟁입니다. 네, 텐션 끌어올려야죠 저희. 맞아요. 좋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별로 상관없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저도 그런 상황이 있으면 별 생각 없이 그 사람을 도와줄 것 같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해놓고 막상 그런 상황이 오면 질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젓가락으로 깻잎질을 눌러서 떼는 걸 보게 된다? 아, 질투할 것 같아요. 질투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티를 내지 않고 모르는 척하거나 쿨한 척할 것 같아요. 나 이런 거 일도 신경 안 쓰는데? 이러면서요. 쿨병이네요. 네. 크리스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저는 상관없습니다. 뭐 깻잎을 떼주든 김치를 잘라주든 감자탕을 퍼서 주든 상관없습니다. 아, 오히려 좋아요. 오히려 좋아요. 여자친구가 아, 이렇게 참 친절한 사람이구나 하고 느낄 수 있으니까요. 저만 생각이 좀 다르네요. 네, 이 다들 생각이 좀 다른데 재밌습니다. 두 분 혹시 질투가 많으신 편인가요? 네. 저는 질투가 많아요. 그러신 편인 것 같아요. 네. 질투를 아예 안 한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저도 사실은 질투를 좀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도 어릴 때보다는 나이가 좀 들면서 조금 그 마음을 다스릴 줄 알게 됐다고나 할까? 크리스는 어때요? 저는 질투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아니, 질투를 안 해요. 오히려 너무 질투를 안 해서 예전에 사귀었던 사람이 삐진 적도 있어요. 네. 저는 솔직히 왜 질투의 감정을 느끼는지 잘 모르겠어요.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렇구나. 저랑 베리랑은 좀 다르네요. 크리스님 그러면 질투를 당한 적은 없어요? 아, 여자친구가 뭐 이렇게 질투를 했느냐 물어보는 거죠. 네. 네. 여자친구가 만약에 진지하게 장난이 아니라 나의 여자인 친구를 질투를 한다? 좀 장난이 아니라 이렇게 진지하게 질투하면 제 생각에 그건 질투를 한 사람의 잘못입니다. 죄송하지만 왜 질투를 해요? 질투를 하면 안 됩니다. 에이, 질투도 감정인데 할 수도 있죠. 저는 자연스러운 감정은 숨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연인이 이성과 단 둘이 밥 먹는 거, 단 둘이 밥 먹는 거 어떻게 생각해요? 단 둘이요? 네, 저는 이것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그 밥이 진짜 밥이에요? 아니면 술이에요? 밥 먹으면 술 먹어야죠. 그러면 밥은 괜찮은데 술은 좀 여사친이 있을 수 있으니까 밥은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치만 그것도 어두워지기 전에 날이 밝을 때 먹으면 좋죠. 근데 저녁에 먹는 것도 좀 술도 좀 다 싫어요. 다 싫은 것 같은데? 안 먹었으면 좋겠네요. 제가 너무 보수적인가요? 아니요, 아니요. 그냥 저랑 먹었으면 좋겠네요. 네, 낮에는 괜찮은 거예요? 네, 낮에 밥. 네. 저는 낮이 24시간인 스웨덴에 가서 밥을 먹겠습니다. 크리스는 왜 질투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 그... 뭐 안 된다기보다 질투를 하는 사람이 자신의 질투심을 조금 더 다스릴 줄 아는 그런 어떤 배움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오히려 질투를 하는 걸 보면 너무 귀여워요. 그것도 공감해요. 제 주변 사람, 제 남자친구가 제가 뭔가를 하는 거에 질투를 한다? 너무 귀여워요. 너무 심한 질투가 아니고 조금 귀여운 질투라면 진짜 좋죠. 저 같은 경우는 식사는 괜찮은 것 같은데 어딜 가서 뭐를 먹든 저한테 말 먼저 해주고 이렇게 틈틈이 문자나 전화 해주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당연히 몰래 술 마시러 나간다면 기분이 나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몰래 하는 건 잘못이죠. 그렇지만 뭐 일 때문에 마시거나 친구랑 마시거나 하는 건 상관없어요. 그리고 뭐 친구랑 밥 먹다가 맥주 한 잔 할 수도 있죠. 기본적으로 저는 연애를 할 때 이 상대방의 행동을 신뢰합니다. 신뢰라는 말 참 좋네요. 근데 신뢰가 있어도 아무래도 마음이라는 게 맞아요. 너무 어렵죠. 이래서 깻잎 논쟁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요. 아, 이 참 논쟁이라는 말처럼 이게 의견이 많이 갈리는 그런 주제네요. 그러게요. 아마 저희 팟캐스트 들으시는 분들도 의견이 갈릴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은 깻잎 논쟁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또 여러분은 질투가 많은 편인가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또 만나요. 안녕. 안녕. 코리안 팟캐스트.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더운 여름 잘 버티고 계신가요? 그럭저럭 잘 버티고 있는데 너무 더워 죽겠어요. 아이고. 저번 팟캐스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제일 힘들어하는 계절이라 겨우겨우 버티고 있습니다. 아, 여름은 금방 지치기 마련이죠. 그래서 더욱더 잘 챙겨 먹어야 할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음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들 여름에 뭐를 좀 많이 드세요? 저는 여름이 되면 제가 꼭 먹는 몇 가지 음식이 있습니다. 콩국수, 평양냉면, 초계국수, 삼계탕, 백수, 그리고 농어나 민어, 이렇게는 무조건 한 번은 먹습니다. 저도 콩국수는 꼭 먹는 것 같은데 그래서 초계국수는 뭐예요? 아, 이게 초계국수가요. 냉면의 닭고기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보통 평양냉면은 고기 육수를 사용하는데 초계국수, 초계탕이라고도 하는데 초계국수는 닭 육수를 사용하고 닭고기도 같이 올려서 줘요. 이게 식초나 겨자를 많이 쓰는 경우가 있어서 새콤달콤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만 담백하게 해서 나오기도 해요. 먹어보고 싶네요. 아,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베리는 뭐 많이 드세요?
저는 여름이면 오이냉국을 진짜 좋아해요. 다들 오이냉국 아세요? 알죠.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릴 것 같긴 해요. 한국 사람들도 좀 좋아하는 분들이 있기도 하고 안 좋아하는 분들이 있기도 해서. 근데 저는 사실 엄청 좋아해요. 저도 좋아해요. 예전에 급식에 많이 나왔었는데, 맞아요, 맞아요. 더워서 그런지 여름에는 그 약간 시큼한 게 많이 땡기잖아요. 그래서 오이냉국이나 그 냉면 이런 거는 여름에 특히 맛있죠. 오이냉국 너무 잘 알죠. 왜냐하면 저는 절대 먹지 않습니다. 아, 그쪽으로? 네. 아, 오이를. 개인적으로 오이를 먹지 않습니다. 오이 냄새 때문에, 아,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 오이 냄새 싫어하시는 분들은 후각이 예민한 거라는 소리를 들은 적 있어요. 아, 뭐, 사실 그건 잘 모르겠지만, 오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모임도 있어요, 인터넷에. 오이 싫어하는 사람들의 사람들 모임. 모임. 그러면 혹시 두 분이 좋아하는 그런 여름에 해먹는 요리 레시피 이런 게 있을까요?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요리도 좋아하지만 방금 얘기한 여름 별미들, 특별할 때 먹는 음식들은 요리해서 잘 먹지 않아요. 여름 별미도 밀키트로 많이 나오지만 이런 음식들은 식당에서 먹어야 무조건 맛있다고 생각해요. 육수를 내야 하니까 이렇게 대량으로 많이 했을 때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콩국수는 두부 만드는 집에 가면 콩국물을 팔기 때문에 두부집에서 국물만 사서 집에서 국수만 착 끓여서 소금깨 살짝 뿌려서 먹기는 해요. 아, 맛있겠다. 두부집에서 콩국물 사서 저도 한번 만들어 봐야겠어요. 침이 고이네요. 저도 레시피가 하나 있어요. 아까 그 오이냉국 레시피인데요. 네. 오이를 썰어서 준비를 먼저 합니다. 그 다음에 미역을 차가운 물에 불려요. 차가운 물에 불리는 게 중요합니다. 불린 다음에 식초, 간장, 물을 넣고, 오이를 넣고, 미역을 넣고, 그 다음에 다 섞어서 먹습니다. 근데 여기에 양파랑 매운 고추를 넣어도 정말 맛있어요. 와, 매운 맛있겠다. 고추까지 들어간다니. 네. 저는 절대 안 먹겠네요. 크리스님이 가장 싫어하는 오이, 고추 두개다 들어간 아, 맞다. 음식이네요. 매운 거 싫어하시죠? 네. 근데 이 레시피 들으니까 간단한데 되게 맛있을 것 같아요. 저는 맞아요. 꼭 해보고 싶고요. 사실 제가 여름만 되면 입맛이 좀 떨어져서 진짜 이런 여름 별미가 좀 필요하거든요. 두 분이 추천해주신 음식들 한번 먹어볼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고 싶은데, 여름에 가기 좋은 한국 식당을 추천한다면 어딜 추천하시겠어요? 식당 추천이요? 네, 아, 식당이요. 큰일 났다. 벌써부터 너무 신나는데? 네. 자, 여러분, 광고 아닙니다. 서울 기준에서 말씀드릴게요. 노트에 쓰세요. 적으세요. 네. 자, 콩국수는 시청역 근처의 진주회관. 평양냉면은 을지로의 우레옥. 초계국수는 을지로의 평래옥이나 여의도의 배감집. 배감집? 삼계탕은 걸쭉한 걸 좋아하면 서촌의 토속촌. 시청의 고려삼계탕. 명동의 영양센터 나쁘지 않습니다. 네, 근데 개인적으로 경기도 쪽으로 나가서 닭백숙을 잘하는 곳에 가서 먹는 것도 추천해요. 그리고 맞아요. 농어나 민어는 횟집에 가서 먹어야 되는데 여름이 조금 지나고 나면 가격이 싸져요. 그래서 회로 먹어도 맛있고요. 전이나 이 지리가 뭐냐면 하얀 국물로 먹는 생선탕인데 지리로 꼭 드셔보세요. 크리스님은 광고를 받은 게 아니시고 네, 그럼요. 그냥 네. 네, 맛잘알입니다. 그냥 맛잘알이셔서 굉장히 잘 아시는 걸 알려드립니다. 저는 음식이랄까요? 저는 여름이면 바다 앞에서 먹는 걸꼭 즐겨봐야 아, 된다고 생각해요. 네, 오션뷰. 무조건 여름이면 바다죠. 저도 부산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부산 광안리에 가면 회를 파는 수산시장이 있어요. 거기서 회를 사서 수변공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광안리 수변공원. 거기서 먹으면 진짜 최고예요. 앞에는 광안대교부가 쫙 펼쳐지고 맛있는 회랑 술이랑 함께 먹으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여름에 부산에 가시는 분이 계시다면 꼭 한번 가보세요. 네, 바가지 쓰기 싫으면 한국인 친구랑 같이 맞아요. 가봐도 같이 괜찮죠. 가면 좋죠. 해산물이 못 드시는 분들도 있지만, 아, 여름에는 회죠. 그쵸. 해산물이죠. 그리고 거기는 회 아니고 전이랑 다른 먹을거리도 굉장히 많아서 꼭 가보시기 추천드려요. 거기서 민어전을 찾아봐도 좋겠네요. 아, 그렇죠. 좋아요. 갑자기 배가 고파졌어요.
저는 디저트로 넘어와서 역시 여름엔 빙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는데요. 더운 날에, 엄청 더운 날에 에어컨 빵빵한 카페에서 빙수를 딱 한 숟가락 먹으면 너무너무 시원하죠. 너무 좋죠. 그쵸. 뭐 초코 빙수, 망고 빙수, 수박 빙수 이렇게 여러 가지 있기는 하지만 저는 그래도 가장 그 기본적인 팥빙수를 제일 좋아해요. 지용. 네. 빙수는 부빙을 꼭 가보세요. 부빙? 네, 부빙입니다. 꼭 가보세요. 이름이 부빙인가요? 이름이 부빙입니다. 어디에 있죠? 서울에 저기 좀 북쪽에 가면 있어요. 좋아요. 부빙. 거기서 무슨 빙수가 맛있나요? 팥빙수죠. 아, 그쵸. 팥빙수. 네. 꼭 거기를 가보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질문인데 여러분, 여름 하면 또 과일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뭐 수박, 자두, 체리, 포도, 참외 뭐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은 뭐 좋아하세요? 아, 제가 초등학교 때는 자두 귀신이었어요. 이 자두를 검은 봉지에 거기에 10개씩 넣고 학교 가는 등교길에 먹으면서 갔어요. 초등학교 때요? 초등학교 때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좀 자두를 덜 먹게 되더라고요. 너무 단가요? 아, 글쎄요. 그냥 뭔지 느낌이 그래요. 네. 요즘은 참외를 자주 먹습니다. 어릴 때는 많이 안 먹었는데 지금은 참외 하루에 한 개씩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참외는 와인이랑 또 잘 어울리니까 와인 좋아하시면 화이트 와인이랑 같이 드셔보세요. 그렇지만 또 가장 좋아하는 여름 과일이라고 하면 저는 복숭아. 전 딱딱한 복숭아, 물렁물렁한 복숭아, 딱복, 물복 다 좋아합니다. 정말 없어서 못 먹습니다. 하루에 10개도 먹을 수 있어요. 복숭아 진짜 맛있죠. 저도 요새 자주 먹고 있어요. 그리고 그 참외를 와인이랑 먹는다는 건 저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완전 찰떡이에요. 그렇구나. 네, 베리님은요? 저는 아쉽게도 복숭아는 제가 알러지가 있어서 먹지 못해요. 아, 그런 사람이 많죠. 맞아요. 그래서 저는 딱복, 물복도 사실 뭔지 몰라요. 안타까운가요? 그래서 저는 여름에 좋아하는 과일은 그냥 수박이에요. 무조건 수박. 수박을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제가 사실 1인 가구라서 수박 한 통을 다 사서 먹는 게 좀 힘들더라고요. 그니까요. 그래서 무조건 저 여름에 카페에 가서 수박 투스를 항상 마셔요. 그러니까 수박은 그게 아쉬워요. 맞아요. 너무 맛있는데. 한 통을 다 먹기가 좀 힘들죠. 좀 많죠. 네. 지용은 어때요? 저는 크리스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그 자두를 제일 좋아하는데 그 자두 색깔도 유독 제가 좋아하는 색인 것 같아요. 그리고 수박은 물론 맛있지만 뭐니 해도 물가에 놀러 가서 뭐 계곡이나 이런 데 놀러 가서 가족들이랑 친구들이랑 같이 먹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름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았네요. 음식 이야기만큼 재밌는 게 없죠? 그러니까요. 오늘 저는 팟캐스트인지 모르고 그냥 계속 얘기했어요. 네. 말을 계속 너무 많이 했나요, 제가? 아니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팟캐스트를 듣고 있는 여러분은 어떤 여름 음식을 가장 좋아하시나요? 혹시 좋아하는 음식, 추천하는 식당이 있다면 댓글로 많이 알려주세요. 제가 댓글 남길게요. 그 추천하는 곳 링크 달아놔야겠다. 그쵸? 네, 그쵸. 크리스님, 베리님, 오늘 음식 많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 Pocket Korean Podcast.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퍼스널 컬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네, 베리님 퍼스널 컬러 해보셨나요? 어땠어요? 네, 저 해봤어요. 저 예전에 있던 회사에서 직장 동료분이랑 어느 날 있다가 갑자기 우리 퍼스널 컬러 뭘까? 궁금하다. 라고 해서 그 진단을 받으러 한번 갔었어요. 네네. 주용도 퍼스널 컬러 해봐서 아시겠지만 이게 컬러 진단 받을 때 굉장히 좀 수치스럽더라고요. 왜냐하면 자신에게 어떤 컬러가 맞는지 잘 알기 위해서 어떤 흰 천으로 제 얼굴을 제외한 모든 부분을 다 감싸요. 맞아요, 맞아요. 심지어 머리카락까지 감싸서 제 얼굴만 이렇게 둥둥 뜨게 돼요. 화장도
하지 말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제가 생얼로 갔는데 굉장히 좀 수치스러웠지만 해봤어요. 맞아요. 저도 생얼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전에 약속이 좀 있어서 화장을 하고 갔다가 가서 클렌징 티슈로 좀 지우기까지 했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맨 얼굴에 흰천을 두르니까 너무 좀 민망하더라고요. 그래도 정확한 진단을 위한 거니까 어쩔 수 없죠. 맞아요. 베리는 베리가 가기 전에 생각했던 자기의 그 스킨톤이랑 결과가 비슷했어요? 아니요. 전혀 달랐어요. 오, 진짜? 네. 저는 사실 웜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서 진단을 받아보니 뮤트톤이라는 진단을 받았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화장품 색깔이 다 쨍한 오렌지 빛깔이라서 저는 제가 웜톤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톤보다는 명도, 대비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 유형이래요. 그래서 사실 색깔은 좀 상관이 없고 좀 연한 색깔 이런 것들이 어울린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게 뮤트인 거군요? 네, 맞아요. 저랑 많이 다르네요. 저는 완전 진한 색깔만 어울린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도 제가 피부가 좀 노래서 웜톤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코랄, 오렌지 이런 색의 립스틱을 많이 발랐었는데 거기서 쿨톤의 피부를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너무 예상하고 정반대의 결과가 나와서 진짜 놀랐었어요. 그러면 베리님은 평소에 이런 퍼스널 컬러 그 진단 결과를 많이 신경 쓰시나요? 네, 완전 많이 신경 씁니다. 네, 제가 이런 것도 그냥 못 지나치거든요. 네네네. 항상 돌아다니면서 저거 내 퍼스널 컬러인데? 저거 내 퍼스널 컬러에 맞는 옷인데? 저거 내 화장품인데? 이렇게 하면서 이거는 내 퍼스널 컬러에 맞는 색깔이네, 이건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경을 엄청 많이 쓰고 있어요. 저도 사실 그래요. 진단 받고 나서는 물건 살 때, 뭐 화장품 옷 살 때 진짜 의식을 좀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아, 그리고 특히 그 주얼리는 원래 골드를 좋아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실버밖에 안 사요. 베리님, 그 퍼스널 컬러를 아직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간략하게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 알고 계시나요? 테스트하는 방법이라 알고 있어요. 제가 그 퍼스널 컬러 진단해 주시는 분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자기에게 어울리는 색깔의 옷이나 화장품을 바르면 전체적으로 조화롭지만 어울리지 않은 색깔의 옷이나 화장품을 바르면 그 색깔만 튄다고요. 평소에 제가 그 퍼스널 컬러 진단 받기 전에 어떤 립스틱을 바르면 사람들이 항상 베리씨 립스틱 색깔이 뭐예요? 너무 예뻐요 라고 물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아 역시 나한테 잘 어울리는구나, 예쁘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저와 어울리지 않고 제 얼굴에서 그 색깔만 둥둥 떠다녔던 거죠. 튀었던 거예요. 맞아요. 제 얼굴 색을 죽이고 립스틱 혼자 색을 반짝반짝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끔은 어떤 옷을 입으면 뭔가 아파 보인다거나 아니면 그 색깔만 튄다거나 그러면 저는 그건 잘 어울리지 않는 컬러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보니까 요즘 어플리케이션으로도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스노우나 그런 곳에. 그래서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그런 앱으로도. 앱도 있군요. 몰랐어요. 신기하네요. 저도 들어본 게 있는데 그 흔히 피부에 이렇게 살짝 보이는 핏줄 색깔이 파란색이면 쿨톤, 뭐 초록이면 웜톤 이렇게 구별한다고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혼자 판단하기는 좀 어려워서요. 뭐 베리가 말한 것처럼 그냥 자기가 자주 입는 색, 좋아하는 색 이런 게 자기랑 잘 맞는 게 아닌가 싶고요. 왜냐면 그 알게 모르게 자기한테 잘 어울리는 색을 좋아하게 되잖아요, 그쵸?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지용 씨는 옷장에 어떤 색깔의 옷이 많아요?
저는 옷장이 진짜 다 검정색이에요. 네, 오늘도 검정색을 입고 있는데요. 네네네. 테스트 받고 나니까 그 진단해 주신 분께서 제가 실제로 검정색이 제일 잘 어울리는 겨울 다크 유형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슬프게도 저한테 밝은 색은 잘 안 어울리는 거래요. 그래서 제 옷장에는 밝은 옷이 거의 없어요. 그렇구나. 베리는 어때요? 저는 그 퍼스널 컬러 받고 사실 옷장을 한 번 다 비웠어요. 그 전에는 알록달록한 색깔들과 쨍한 색깔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가을 뮤트가 제 퍼스널 컬러이기 때문에 베이지색 계열의 옷이 정말 많아요. 베이지색 니트, 베이지색 티셔츠, 뭐 코트, 원피스. 그래서 퍼스널 컬러를 받고 나서는 뭔가 어떤 차분한 색깔로 많이 통일됐어요. 그렇구나. 베리는 퍼스널 컬러의 그 진단 결과를 잘 활용하고 있네요. 맞아요. 그러면 제일 좋아하는 색깔은 혹시 뭐예요? 저는 제일 좋아하는 색깔은 가을가을한 색깔들을 좋아해요. 가을가을한 색깔? 따뜻한 빨강, 오렌지, 초록, 가을의 나무가 생각나는 색깔이라고 할까요? 그런 색깔들을 좋아하고 전체적으로 채도가 낮은 색깔들을 좋아해요. 네. 지용은요? 저는 좋아하는 색이 매년 좀 바뀌어요. 이상하죠? 올해의 컬러. 올해의 컬러 맞아요. 작년에는 빨간색을 좀 좋아했고요. 올해는 보라색을 좋아하고 뭐 그런 약간 붉은색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좀 뜬금없는 질문이긴 한데 네. 저번에 팟캐스트에서 베리가 차 갖고 싶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만약에 차를 구매하면 그 차는 어떤 색을 살 것 같아요? 차를 산다면 근데 차는 무조건 검정색이요. 좀 차는 그 퍼스널 컬러랑 다른 영역인 것 같아요. 좀 밝은 색을 하면 좀 부담스럽고 약간 차는 좀 무난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색깔 말고 요새 길 가다 보니 무광인 차를 봤는데 광이 없는 그런 차를 보니까 너무 예뻤어요. 좀 관리하기는 힘들 것 같은데 뭐 기스나 그런 것 때문에 근데 무광 검정색 차를 사고 싶더라고요. 무광 검정색 되게 멋있을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 민트색 차가 되게 예쁘다고 생각했거든요. 민트색? 어렸을 때. 근데 지금 산다면 눈에 안 띄는 평범한 색을 고를 것 같아요. 저도 흰색이나 뭐죠? 그 회색이나 검정색 이런 거? 이 팟캐스트를 듣고 있는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떤 색을 좋아하세요? 아니면 본인에게 어떤 색이 잘 어울리는지 알고 계시나요? 댓글 많이 많이 달아주시고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새로운 주제로 돌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 포켓 코리안 팟캐스트. 안녕하세요. 포켓 코리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오늘 뭐예요? 무슨 얘기 하나요? 오늘의 주제는 다이어트입니다. 방금 찍기 전에도 다이어트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다이어트를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어떤 다이어트를 해보셨나요? 예전 한국 사람들은 이 다이어트라고 하면 뭐 그냥 살만 뺐는데 요즘은 이 운동, 살 빼기, 뭐 근육 만들기, 식단 조절 전부 포함해서 이제 그 좀 나눠서 잘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오늘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건강 관리라고 생각하고 말해볼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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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2-3년 전에 바디 프로필이 한국에서 유행할 때 헬스장에 가서 웨이트 트레이닝도 열심히 하고 식단 관리도 열심히 했었어요. 그때 일주일에 3-4번 정도 아침에 아무것도 안 먹고 달리기나 수영을 1시간 정도 했었어요. 공복 유산소죠. 저녁에는 이제 4-5번 정도 헬스장 가서 웨이트 트레이닝 했었어요. 와, 운동 진짜 열심히 하셨네요. 어떻게 1시간?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있는 거죠? 너무 대단해요. 제가 30대가 되니까 운동을 해야겠더라고요. 네, 살기 위해서 운동합니다. 베리님은요? 전 자기소개를 다시 해야겠어요. 응?
안녕하세요. 24년째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프로 다이어터 베리입니다. 아, 오늘 전문가가 오셨네요. 자, 우리 다 나름 다이어터들인 것 같은데, 그럼 가장 자기 자신에게, 나한테 딱 맞는 어떤 효과적인 혹은 효율적인 운동은 뭐라고 생각해요? 저는 아침 운동이 좀잘 맞는 것 같아요. 공복 운동이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들었는데요. 아침에 운동하면 뭔가 좀 뿌듯하기도 하고 해서 아침 운동이 저는 좀 좋더라고요. 저도 아침에 운동하는 편이에요. 아, 이게 아무래도 일이 바쁘다 보니까 운동을 할 시간이 많이 없어요. 맞아요. 예전에는 수영, 뭐 스쿼시, 주짓수 다 해봤는데요. 시간을 정해서 가야 하니까 요즘은 잘 못해요. 그래서 저는 아무 때나 갈수 있는 헬스장에 많이 갑니다. 보통은 웨이트 위주로 많이 해요. 저에게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운동이죠. 저에게 약간 효과가 있었던 가장 효과적인 운동은 유산소예요. 제일 힘든데 제일 효과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해야지 해야지 생각을 많이 하긴 하지만 제일 하기 싫어요. 지루하기도 하고 힘들고 그래서요. 그쵸. 지루하죠. 맞아요. 뭐라도 좀 보면서 하면 그나마 좀 괜찮은 것 같기는 한데. 네, 팟캐스트 듣는 것도 괜찮죠. 그쵸. 팟캐스트를 들으면 그쵸.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럼 두 분은 어떤 유산소 운동을 하시나요? 저는 요즘에는 헬스장에서 러닝머신 뛰는 거를 많이 해요. 헬스장에, 사실 제가 다니는 헬스장에는 유산소 기구가 좀 많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제일 만만한 러닝머신을 하고, 시간이 있는 날에는 수영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날이 좋은 날에는 자전거를 많이 타요. 서울에 공유 자전거라고 따릉이가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전그 따릉이 타고 한강 주변을 굉장히 많이 돌아다녀요. 저는 보통 러닝머신에서 뛰거나 헬스장에서 사이클 타요. 그런데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제일 시간을 아낄 수 있어서 해요. 만약에 제가 시간이 더 많다면 수영을 할것 같아요. 저도 수영 좋아해요. 근데 수영장 갈때막 샴푸, 린스 이런 거 챙기고 수영복도 챙기고 좀 이것저것 준비를 해야 돼서 좀 귀찮은 것 같지 않나요? 그게 좀 귀찮죠. 그쵸, 맞아요. 그쵸. 그게 좀 귀찮아요. 저는 등산도 좋아하는데 등산도 유산소 운동으로 치나요? 등산도 유산소 운동이죠. 그쵸. 오르막길을 걷기? 그니까요. 그쵸. 네, 저는 하기 싫어요. 저도요. 아, 너무 진짜요? 싫어요. 너무 괴로워요. 네, 너무 힘들어요. 그렇구나. 다 자기한테 맞는 운동이 있나 봐요. 그럼 여러분, 그 식단 조절할 때 자기한테 잘 맞는 식단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바디 프로필 준비할 때나 그 이후에 이제 유지 관리할 때 생각보다 골고루 먹었어요. 저는 영양소를 골고루 먹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탄수화물, 단백질, 그리고 지방, 이 비타민을 다 갖춘 밸런스가 좋은 식단이 좋아요. 맞아요. 크리스 말처럼 그 골고루 영양소를 생각하면서 먹는 게 진짜 건강에 중요한 것 같아요. 아, 근데 그게 진짜 부지런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아, 부지런해야 돼요. 맞아요. 너무 어려워요. 저는 이제 식단 관리, 이렇게 다이어트 한다고 하면 일단 술은 끊어야겠죠? 제일 힘든데요? 그리고, 뭐죠? 과일이나 야채 이런 것도 좀 챙겨 먹고, 크리스가 말한 것처럼 비타민, 뭐, 탄수화물 다잘 챙기고. 근데 전 술을 좋아하니까 가끔 이제 술을 너무 먹고 싶으면, 마시고 싶으면, 노날코올 맥주 이런 거를 좀 마시고 있어요. 그렇구나. 베리는 어때요? 저도 프로 다이어터니까 사실 세상에 있는 다이어트 정말 다 해본 것 같아요. 뭐 약, 진짜? 약 같은 것도 먹어봤고, 아, 전문가네. 단백질만 먹은 적도 있고, 뭐 아이유 다이어트, 땡땡 다이어트 하면서 그런 것들 많이 해봤는데, 저에게 잘 맞는 식단을 찾았어요. 그건 뭐냐면,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말하고 다녀서 아마 저와 가까운 사람들은 다 이걸 알고 있을 텐데, 바로 자연식물식입니다. 자연식물식이 뭐냐면, 자연에서 온 식물, 곡물들을 먹는 식단이에요. 그래서 자연식물? 그러면 채식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맞아요. 채식과 좀 다른 게 뭐냐면, 채식은 어쨌든 야채, 채소로 만든 음식이에요. 근데 자연식물식은
자연 그대로의 상태를 먹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조리도 최소한으로 하고 기름이나 이런 것들 쓰지 않고 그냥 조리만 해서 먹습니다. 예를 들면 생버섯을 씻어서 그냥 조금 데워서 먹는다거나 고구마를 물에 삶아서 먹는다거나 뭐 시금치를 먹을 때 보통 뭐 간장 이런 거랑 먹잖아요. 근데 시금치만 삶아서 먹는다거나 이런 자연적으로 먹는 식단을 말하는데 이걸 먹었을 때 저는 몸이 굉장히 가벼워지고 저에게 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 아, 이 요리를 최소화하는 거네요. 맞아요. 요리보단 조리. 소스에 찍어 먹는 거는 괜찮나요? 근데 그 소스도 자연에서 온 소스면 좋아요. 예를 들면 간장 같은 건가? 어떤 그런 것들보다는 네. 뭐 단맛을 느끼고 싶으면 오렌지를 짜서 그 단맛을 아, 뭐 느끼고, 레몬, 네, 올리브유 이런 맞아요. 느낌으로? 그런 느낌으로. 아, 그렇구나. 자연 식물식 이름만 들어도 벌써 뭔가 건강해지는 것 진짜 그런 같아요. 그쵸. 클린한 식단인 것 맞아요. 같아요. 몸이 가벼워지는 것 같아요. 진짜요. 그쵸.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 혹시 두 분은 그 한국 사람들이 좀 다이어트를 심하게 한다고 혹시 생각하시나요? 솔직히, 한 5년? 10년 전에는 한국 사람들이 다이어트 한다고 하면 운동도 안 하고 그냥 밥을 굶어서 스트레스 막 받으면서 살을 빼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맞아요. 그건 전 다이어트가 아니라 자기 몸을 좀 괴롭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요즘에는 살을 빼는 방법이나 운동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잘 알고 나서 몸 관리를 하려는 사람이 많아진 것 같아요. 자기 관리를 위해서 하는 어떤 다이어트? 식단 관리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한국 사람들 술 많이 마시고 맵고 짠 음식 많이 먹잖아요. 그쵸? 그래서 주기적으로 이런 식단을 하는 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이 나온 김에 저도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다짐으로 마무리. 너무 좋네요. 한국 사람들, 생각해보면 저는 또 여자기도 하니까 사실 이 여자들에게 다이어트는 또핫 토픽인 것 같아요. 제가 대학 다닐 때도 저의 친구들 모두가 여름만 다가오면 아, 스트레스 받는다. 이제 다이어트 해야겠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다양한 다이어트 방법들이 많았죠. 그래서 한국에 살면 이 주제는 절대 피할 수 없는 주제라고 생각을 맞아요. 합니다. 네, 저도 진짜 공감하는 바인데요. 확실히 한국 사람들이 그 살이 찌면 바로 빼고 뭐 이런 다이어트, 특히 여름에는 더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날씬함이라는 그 기준이 좀 지나치게 마른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맞아요. 연예인의 영향도 있고. 그쵸. 그래서 저는 가끔 그 어린 청소년 친구들이 다이어트에 너무 신경을 쓰는 걸 보면 좀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그래도 요즘 운동 유튜버들이나 운동하는 프로그램들이 TV나 넷플릭스에 많이 나오면서 맞아요. 아, 이제 좀 건강한 느낌으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마른 것보다 좀 건강한 느낌이 더 좋다. 그런, 맞아요. 저는 그건 좋아요. 너무 좋네요. 네. 청취자분들은 운동과 다이어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요. 네, 다들 아주 생각이 많으시겠죠? 그런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는 거 잊지 않으셨죠? 한국어나 자기 나라 말로 달아도 괜찮습니다. 네. 여러분의 이야기를 공유해 주시면 저희가 다음 팟캐스트에서도 읽어 드릴게요. 맞아요. 여러분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우리 함께 같이 소통해요. 네, 맞아요. 많이 많이 댓글 달아주세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 안녕. 안녕. Korean 팟캐스트. 안녕하세요, 베리 지용. 안녕하세요. 네, 베리 지용 두분다 외국어 공부 좋아하시죠? 네. 혹시 어떤 외국어 할수 있나요? 어떤 외국어라? 저는 영어를 중간 정도 할수 있고요. 간단한 인사 정도의 일본어를 할수 있고요. 중간 정도의 터키어를 할수 있습니다. 저는 영어랑 일본어를 일상 대화 정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요새는 프랑스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는 어떤가요? 저는 영어랑 스페인어.
스페인어는 예전에 라틴 아메리카 여행을 했는데요. 그때 여행하기 전이랑 여행하면서 스페인어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쓸 일이 없어져서 실력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일본 친구, 중국 친구가 있어서 중국어 조금, 일본어도 조금 할줄 알아요. 애니도 좋아해가지고요. 네. 하지만 이거 완전 기초예요. 혹시 여러분은 왜이 외국어 공부했어요? 방금 크리스가 애니메이션 언급하셨는데, 저는 그 일들을 되게, 일본 드라마를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자꾸 보다 보니까 귀에 점점 익고, 어느 순간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게 너무 신기하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어를 시작하게 됐고, 영어는 학교에서 공부했던 것 같아요. 베리는요? 저도 뭐 기본적으로 한국인들은 영어를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에서 배우니까 그쵸? 그럼요. 고등학교 때까지 시험 위주로 배웠었어요. 네. 그리고 뭐 대학교에 와서 제가 외대를 다녔어서 유학생 친구들을 만나면서 좀더 관심이 생겼었고, 일본어도 마찬가지예요. 고등학생 때 제2 외국어로 일본어를 하면서 조금씩 관심을 가지게 되었었어요. 아, 저도 제2외국어 일본어였어요. 그리고 터키어 같은 경우도 제가 외대니까 다양한 언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제 전공이 한국어 교육이니까 제2 외국어를 하나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한국에선 좀 흔하지 않은 터키어에 관심 가지기 시작했어요. 흔하지 않죠. 완전 흔하지 않죠. 네. 그러면 관심이 생긴 후에 어떻게 좀 본격적으로 공부하셨어요? 본격적으로 네. 이것도 배운 언어들마다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우선 영어 같은 경우는 문법적으로 꽤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학교에서 문법 위주로만 배우다 보니까 문법은 그쵸. 많이 알고 있었지만 맞아. 실질적으로 좀 어떻게 쓰는지는 잘 몰랐어요. 그래서 대학생 때 넷플릭스와 같은 OTT 서비스를 구독하면서 제가 미드에 좀 빠졌었거든요. 자주 보다 보니까 이제는 좀 듣기도 잘해졌어요. 물론 아직도 말하기는 힘들지만요. 어떤 거 보셨어요? 저 약간 프렌즈 또 좋아했고, 네네네. 전 다큐를 좋아해서 다큐도 굉장히 많이 보는, 예능도 많이 그렇구나. 보고. 그렇죠. 프렌즈 보고 공부하는 한국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그쵸, 맞아요. 맞아요. 재밌어요. 유명해요. 그리고 일본어 같은 경우는 이거는 또 한국인이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언어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어릴 때부터 일본 애니메이션이 좀 유명하게 됐죠. 뭐 아, 도라에몽 이런 것들도 있고. 원피스, 나루토. 맞아요. 네. 그런 것들도 유명했고, 또 가까이 있어서 좀 여행 가기도 괜찮으니까 여행도 그쵸. 다니고. 그리고 저는 이제 일본 유학생 언니들이 좀 많았어서 네. 그 언니들아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말하기 모임에도 나가긴 했었어요. 그치만 혼자 애니메이션이나 영화 보면서 배우는 게더 컸어요. 영화도 재밌는 거 많아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애니메이션도 그렇고. 터키어는 어때요? 터키어 같은 경우는 100% 터키에 가서 아, 배웠었어요. 100퍼요? 네. 한국에서 문법을 조금 배우긴 배웠지만 너무 어려웠고, 좀 터키 뭐 영화나 접할 수 있는 매체가 사실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터키에 튜멜이라고 약간 한국 어학당 같은 것처럼 그런 곳이 있어서 그 앙카라 대학교 소속인 튜멜에 가서 그냥 어떤 커리큘럼에 따라서 배웠었어요. 아, 약간 학원 같은 건가요? 네, 어학당 같은 곳이죠. 생존 터키어네요. 맞아요. 완전 오, 생존이었어요. 맞아. 지웅은 어때요? 저도 일단은 초반에는 학원을 좀 등록을 했던 것 같아요. 좀 차근차근 그 커리큘럼을 따라서 배우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학교에서도 배우지만, 저는 따로 학원, 일본어 학원에 좀 갔었고, 그 다음에 영어는 뭐 전화 영어 이런 것도 한 적이 있고요. 그래도 가장 많이 실력이 향상됐던 거는 아무래도 그 언어를 사용하는 현지, 일본이나 영국 이런 데 가서 사용하면서 많이 늘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실전으로. 크리스님은 혹시 어떻게 배우셨나요? 아, 저도 사실 그 영어나 스페인어 다양한 방법으로 배웠지만, 뭐, 저도 사실 생존 방식으로 그 나라에 가서 배운 게 가장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각자 여러 가지 방법을 이렇게 써 봤을 것 같은데, 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뭐였나요? 뭐, 팁을 한번 말해 주실래요? 네네. 저는 진짜 제일 추천하는 방법이 있는데, 무조건 말하기요. 근데 말하기 중에서도 따라 말하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네. 저는 언어 배우는 걸 좋아해서
영어도 일본어도 다 많이 시도를 해봤는데 제가 사실 책상에 오랫동안 앉아있는 거는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배운 언어들은 드라마를 보면서 따라 말하거나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따라 말하는 게 되게 커요. 제가 어떤 언어를 배울 때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언어가 바로 터키어인데 네. 그 이유는 가장 적은 시간을 배웠지만 저에게 가장 편한 언어라서예요. 네네. 터키에 처음 갈 때 제가 알파벳도 모르고 가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생존을 하기 위해 사람들 말을 계속 듣고 따라 말하고 듣고 따라 말하고 이런 걸 반복하다 보니까 뭔가 약간 아기가 처음 엄마한테 말을 배우듯이 그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이게 부끄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부끄럽지만 네. 생존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부끄러움은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당장 밥을 먹어야 됐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말하기를 먼저 배워서 그런가 저는 터키어로 말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좀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두려움이 없어지니까 자신감이 생겼고 그 자신감으로 말을 더 많이 하다 보니 실력이 조금씩 늘더라고요. 지금도 제가 생각하기에 제 터키어 레벨은 높진 않지만 가장 편하게 말할 수 있어요. 맞아요. 이 언어를 공부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 작은 성공이 큰 자신감을 줬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어볼 수 있었어요. 맞아요. 네. 이 자신감이 언어에서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책이나 영상을 보면서도 공부를 많이 했지만 제일 도움이 되었던 방법이라고 하면 두 가지예요. 네. 첫째는 저는 문장을 외웠어요. 좀 어릴 때는 아무래도 영어를 사용할 기회가 없으니까 사용을 하기 위해서 문장을 그대로 외웠고요. 문장을 외우니까 패턴을 익힐 수 있었고 단어도 같이 배워서 사용법까지 연습을 많이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도 베리님처럼 모르는 사람에게도 말을 잘 거는 성격이라 영어, 스페인어를 많이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어요. 현지로 여행을 하거나 한국에서 국제학생 동아리도 참여했었어요. 노출을 많이 시킨 거네요, 환경에. 그렇죠. 그 환경을 일부러 만들었어요. 그렇구나. 저는 말은 잘 못 거는 성격이라 좀 듣기를 위주로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까 베리가 말한 것처럼 따라하는 것도 연습을 많이 했고요. 자꾸 듣고 따라하고 이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귀가 트이고 입이 트이는 순간이 오는데 그게 되게 짜릿하더라고요. 그래서 팟캐스트를 많이 들었고 유튜브도 많이 보고 따라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두 분은 지금 그렇게 키워온 외국어 실력을 어떻게 유지를 하고 계실까요? 저는 사실 한국에 살면 영어도 쓸 일이 많이는 없어요. 그쵸. 그래서 영어 실력은 좀 줄었고 네. 스페인어는 정말 그냥 아예 사라졌어요. 제 머릿속에서. 사라졌어요. 네, 그런데 만약에 제가 다시 스페인어를 쓸 일이 생기면 금방 늘지 않을까요? 네, 금방 늘 거라는 자신감은 있어요. 네. 맞아요. 뭔가 좀 몸이 기억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비슷하게 영어는 그래도 좀 일할 때 많이 쓰는데 일본어는 쓸 일이 없어서 많이 까먹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뭐 터키어로 인스타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게 있어서 거기서 좀 터키어를 쓰다 보니 그거는 괜찮은데 일상생활에서는 뭐 영어나 일본어를 쓰지 않으니 저도 퇴화하고 있어요. 저도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습관적으로라도 넷플릭스나 그런 것들 많이 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게 유지가 어려워요. 그죠? 그렇죠. 맞아요. 네. 아마 유지하는 일이 배우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자, 두 분 앞으로 배우고 싶은 언어 있어요? 저는 중국어와 아랍어 공부하고 싶어요. 아랍어? 네. 제가 중국이나 중동으로 나중에 뭐 은퇴를 하면 여행을 가보고 싶어서 두 언어를 공부해보고 싶어요. 중동 멋있네요. 네. 저도 요새 그 두바이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좀 했는데 네. 아랍어 좋은데요? 네, 어려울 그러니까요. 것 같기도 하고 엄청 뭐,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워도 하면 재밌겠죠? 그쵸. 언어라는 게 그 배우는 재미가 있잖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프랑스어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좀 비슷한 스페인어도 한번 배우고 싶고요.
일본어 때문에 한자를 좀할수 있으니까 중국어도 한번 배워보고 싶은데 그 성조가 좀 어렵더라고요. 아, 그렇죠. 네. 아까 그 스페인어 배우고 싶다고 했는데, 제가 듣기로 프랑스어를 좀 하면 스페인어 쉽게 배울 수 아, 있다고 알려줬어요. 그래요? 네. 오, 그럼 먼저 프랑스어 좀 하고 스페인어로 넘어가야겠네요.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아, 제가 외국어에 대한 욕심이 좀 과한 편인데. 베리는 어때요? 저도 뭔가 다른 언어를 또 배우라고 하면 네. 스페인어를 배우고 싶어요. 저 넷플릭스에서 유명한 종의 집 다들 보셨나요? 봤어요. 종의 집 보니까 스페인어가 진짜 너무 멋있어 네.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그 스페인 스페인어가 또더 멋있대요. 그러니까요. 까사델라 맞아요. 파페린가? 종이의 집이? 아, 네, 그럴 거예요. 맞아요. 네. 게다가 저는 이제 스페인어를 하면 남미 여러 나라에서 쓸수 있다고 해서 굉장히 이제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각 언어에 또 매력이 있죠. 열정적이에요, 스페인어는. 아, 네. 그렇구나. 다들 언어 욕심이 있네요. 맞아요. 맞네요. 맞아요. 네. 자, 여기까지 외국어 공부에 대해서 얘기해 봤고요. 우리 다 외국어 공부, 또 우리 팟캐스트 듣는 분들도 한국어 공부 열심히 하시고, 좋은 팁이 있으면 저희가 얘기한 팁 말고 여러분의 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네. 자, 여기까지 저희 팟캐스트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다음 팟캐스트에서 또 만나요. 안녕! 안녕. Korean 팟캐스트. 안녕하세요. 새로운 팟캐스트 에피소드가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용 오늘 목소리에 힘이 좀 없는 것 같은데요? 어머, 티 났어요? 제가 잠을 잘못 자가지고요. 어머, 왜요? 저는 가끔 이유 없이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어제는 새벽까지 영화를 좀 봤어요. 두 분은 평소에 잠잘 주무세요? 저는 작년까지는 밤에 잠이 들면 아침까지 절대 안 깨고 계속 잤는데, 요즘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지 한두 번씩 꼭 일어나요. 그래도 밤잠이 많은 편이라 밤에 잠에 잘 들어요. 오, 저는 잠이 한번 들면 중간에 깨지 않아요. 잠기도 어두워서 제가 잘때 누가 전화를 해도 잘안 일어나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가 가장 힘들어요. 알람을 몇 개씩이나 맞춰놔도 잘못 일어나요. 알람 몇개 맞춰야죠? 10개 맞아요. 정도? 맞아요. 10분, 20분, 30분. 네, 맞아요. 5분씩. 5분씩. 계속. 잠기 어두운 건 근데 좋은 것 같아요. 잘 잔다는 말이잖아요. 저도 그건 좀 부러워요. 오늘은 말이 나온 김에 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여러분, 제가 재밌는 거 알려드릴까요? 뭔데요? 뭐예요? 있잖아요. 기린은 잠을 하루에 20분밖에 안 잔대요. 오, 진짜요? 네. 기린이요? 20분? 네, 그 동물 신기하죠? 기린. 동물 기린. 20분이면 너무 짧다. 그죠? 그, 기린도 서서 자기는 하는데, 앉아서도 잔대요, 기린이. 근데 기린은 키가 커서 한번 앉으면 일어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적게 자도록 진화가 되었다고 해요. 신기하다. 신기하다. 그죠? 네. 기린, 저는 재밌는 거 알아요. 기린이랑 반대로, 코알라는 하루에 18시간에서 22시간 잠을 잔대요. 하루 네, 종일이네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잠만 자는 거죠. 호주에서 제가 코알라 보호소에 간 적이 있는데, 10마리 정도 있었는데, 10마리 중에서 한두 마리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자고 있었어요. 네. 그러면 두 분은 잠을 몇 시간이나 주무세요? 좀 기린 스타일이세요? 아니면 코알라 스타일이세요? 오, 둘다 힘든데요? 둘다 힘든데요? 저는 하루에 7, 8시간은 꼭 자는 것 같고요. 그 이상 잘 때도 있긴 한데요. 더 자면 더 피곤하더라고요. 저도요. 저도 평일에는 7시간 정도, 주말에는 한 8시간 정도 자요. 근데 평균적으로 7시간 정도는 꼭 자요. 그 이상 9시간, 10시간 정도 자면 몸이 훨씬 더 피곤하더라고요. 그쵸. 크리스는요?
저는 요즘은 일 때문에 하루에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자는 편이에요. 주중에는 일하느라 늦게 자고, 주말에는 유튜브나 영화나 축구 보느라 늦게 자요. 그래서 너무 피곤하면 주말에 낮잠을 1시간 정도 자요. 낮잠을 자면 그래도 좀 괜찮아요. 그렇군요. 저는 낮잠을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낮잠을 자면 밤에 잠을 잘못 자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졸려도 조금 낮잠을 안 자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럴 수 있죠. 두 분은 아무 데서나 잘 자는 편인가요? 네, 저는 잠은 아무 데서나 잘 자는 편이에요. 여행 가면, 이제 여행 가서 호스텔, 뭐 호텔, 심지어 공항에서도 제가 자봤어요. 우와, 공항에서. 네, 저는 소리가 시끄러운 것도 잘 참는 편이에요. 좋다. 근데 딱 하나, 아침에 빛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 잘못 자요. 그리고 아침에 이제 방에 들어오면 알람이 없어도 깰 정도로, 네, 빛에 좀 민감해요. 그럴 수 있죠. 그렇구나. 저도 아무 데서나 잘 자는 편이에요. 특히 차나 버스에서 잘 자요. 제가 고등학생 때 아침 일찍 등교하느라 항상 버스에서 잠을 자서 그런지 아직도 버스 타면 잠이 잘 오더라고요. 저는 빛이 밝아도 잘 자고, 어두워도 잘 자고, 소리가 시끄러워도 조용해도 다잘 자는 것 같아요. 지용은 어때요? 저도 베리처럼 비행기나 기차, 차 이런 데서도 잘 자고, 처음 간 여행지의 호텔에서도 잘 자는 편이에요. 그리고 저는 한번 자면 잘안 깨는 것 같아요. 옛날에 어렸을 때한 번은 집에서 저 혼자 있다가 잠에 들었는데 너무 푹 자서 현관벨 소리를 못 들은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집에 못 들어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근처 호텔에서 다 같이 주무셨다고. 네. 그 에피소드는 매년 가족들 만날 때마다 나오네요. 어머, 사람이 이렇게 왔는데도 그거를 못 듣고 그렇게 잘 정도로 깊이 잘수 그니까요. 있어요? 그때는 어려서 더 깊이 잤던 것 같기도 해요. 와, 대박. 그럼 약간 병원 가야 될 정도 아니에요? 그 정도면? 의식불명. 네, 기절한 거잖아요. 그 기절. 정도면. 그럼 혹시 지용은 잘때 꿈도 많이 꿔요? 네, 저는 기억은 잘 못하지만 많이 꾸는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꿈을 안꾼 날에 더잘잔 기분이 들어요. 두 분은 어떤가요? 저는 친구들이랑 비교해보면 꿈을 적게 꾸는 것 같아요. 1년에 꿈을 기억하는 횟수가 한 20번? 이것도 많이 는 거예요. 어릴 때는 1년에 10번도 꿈을 안 꿨어요. 아마 꿈을 꾸긴 했을 텐데 제가 기억을 못한 거죠. 그렇구나. 저는 꿈을 엄청 많이 꿔요. 저는 사실 오늘도 두 번이나 꿨어요. 하루에 2번. 기억이 나요? 네, 기억도 아침에 났는데 지금은 많이 안 나지만 두 번이나 꿨고. 저는 꿈을 정말 많이 꿔서 항상 좀 짜증이 날 때도 많아요. 뭔가 이상한 꿈도 많이 아, 꾸고. 기분 나쁜 꿈? 네, 재밌는 꿈도 많이 꿔서 저랑 같이 있으신 분들은 알 텐데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꿈 얘기를 해요. 나 꿈에서 이런 일 있었고 저런 일 있었다. 맞아요. 몇번 네, 얘기하셨어요. 계속 꿈 얘기 엄청 자주 하고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꿈을 꾸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좀잘안 그러는데 작년에는 몇 개월 동안 잠을 자기만 하면 중간에 깨고 깼다가 다시 잠들면 악몽을 꾸는 거예요. 작년엔 거의 매일 그랬어요. 그래서 뭔가 자기가 너무 무서웠어요. 악몽을 꿀까 봐. 근데 요새 악몽은 잘 꾸지 않고 그래도 꿈은 잘 꾸고 있어요. 스트레스를 받을 때좀 그런가 본데요? 저도 그랬어요. 고등학교 때. 스트레스 받으면 나쁜 꿈을 꾸거나 가위에 눌리거나 이런 적이 있었어요. 가위에 눌린 적도 있었어요? 그 귀신이 나오고 이런 건 아닌데 가위에 눌리면 몸이 안 움직여서 그 순간이 되게 무서웠어요. 이렇게 스트레스가 또 꿈에 그렇게 나타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다른 얘기인데요. 꿈 하니까 또 생각나는데, 혹시 여러분은 태몽이 뭐였어요? 이제 태어나기 전에 네. 주변 사람들을 그 사람들 꾸는 꾸는 꿈. 꿈이죠. 네. 맞아요.
저 엄마에게 들은 바로는 엄청 큰 노란 열매 여러 개가 엄마 품에 안겼다고 했어요. 엄청 큰 노란 게. 근데 저는 사실 제가 범띠예요. 제가 호랑이 해에 태어나서 범띠라서 뭔가 어떤 그런 큰 동물이 나타났다고 생각했는데 뭔가 열매가 나타났다고 해서 좀 웃겼어요. 베리님 참외 좋아하시는데 참외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바나나거나. 역시 과일을 제가 좋아해서 그때부터 베리님. 그때부터 과일을 좋아할 아이가 태어난 거죠. 근데 베리님은 까만 바나나 좋아하시잖아요. 아, 맞아요. 아, 저는 잘 익은 거? 어. 원래 딸 가지면 열매, 과일 이런 게 많이 나오고 아들이면 동물 그런 게 많이 나온다고 들었거든요. 몰랐어요. 근데 저는 그둘다 아닌 게 저는 엄마가 꾸셨는데 큰 보름달이 엄마한테 안겼대요. 우와. 그래서 저는 달을 좀 좋아하기도 해요. 태몽 때문에. 우와. 크리스는 태몽이 뭐예요? 저는 아버지가 태몽을 꾸셔서 항상 얘기하시는데요. 한국의 경주, 그 불국사에 가면 탑이 두 개가 있어요. 이제 하나는 석가탑, 하나는 다보탑. 그 다보탑에 있는 그 돌사자가 아버지가 불국사를 걷고 계시는데 갑자기 덮쳐서 이렇게 공격을 했대요. 예, 제가 이 이야기를 대구 내려갈 때마다 들어서 귀에 피가 날것 같아요. 아버지가 한 100만 번 얘기하셨어요. 신화 같지 않아요? 아니 진짜 크리스님 태몽이 역시 멋져요. 무슨 뭔가 장군 신화 같지 그러니까. 않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아버지도 좋아하시니까 그 태몽을 얘기하시는데 제가 들었다는 걸 까먹으셨는지 매번 처음 얘기하시는 것처럼 맞아요. 얘기해서 귀에 정말 아 웃겨. 피가 날것 같습니다. 피가 원래 나죠. 어른들은 좀 계속 그 똑같은 말 계속 하셨어요. 맞아요. 엄청난 에피소드라 이게. 맞아. 지금 사자잖아요. 사자가 접촉. 혹시 사자를 그래도 좋아하시나요? 사자요? 네. 아, 사자 좋아하죠. 네, 저는 고양이류는 다 좋아하는데 사자, 호랑이, 치타, 표범 다 좋아합니다. 혹시 그 태몽은 컬러 꿈이었을까요? 저희 엄마가 말하기에 태몽은 컬러로 꾼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얘기는 못 들어봤어요. 근데 달이라서 달은 그냥 흑백이잖아요. 그래서 밤에 달이니까 색이 눈에 안 띄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다음에 한번 물어볼게요. 네, 저는 안 물어볼게요. 다시 듣기 싫어요. 아, 그리고 그 예전에 저희 할머니가 가족들한테 다 전화를 해서 태몽을 꾸셨다고 하신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다들,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임신을 했을까? 이렇게 궁금해 했는데, 얼마 후에 저희 숙모가 임신하신 거를 알았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너무 다 신기해 한 적이 있어요. 그건 진짜 신기하네요. 그죠? 진짜 신기한 게 한국 사람 말고도 이 태몽 이야기를 하면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른 나라에도 이런 게 있나요? 중국이랑 일본은 있거든요. 다른 나라에도 좀 태몽이라는 게 있는지 궁금하네요. 그러게요. 제가 제 친구들한테 물어본 바로는 약간 서양권은 태몽이 확실히 없는 것 같기는 해요.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태몽? 들어본 적도 없다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아시아 친구들은 있다고 했던 것 같은데, 저희 팟캐스트 듣고 계신 여러분도 혹시 태몽이 있나요? 있으면 댓글로 저희에게 알려주세요.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팟캐스트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